practice를 말씀하셨는데, 제가 이제 효율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치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기독교만 다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, 일반인들도 해야 되느냐,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하고 또 일곱 가지 용어들이 좀 중첩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제로 해서 확대 교수회의를 하면서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테면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근면자도협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누구나 다 받아들였듯이 이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누구나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천적 의미로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. 그것이 아마 대원인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. 프랙티스 부분은 또 거기에 따라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오늘 그런 질문, 말씀, 문제 제기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강원장님, 그 아주 중요한